진달래꽃이 만개하는 봄이다. 북한산에 도착한 제작진은 한 무녀의 특별한 날을 촬영하기로 했다. 무녀 이화정. 분주한 북한산의 아침.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삼촌은 참회하고 좀 과일이고 진적상 보게. 해마다 하는 진적이지만 매번 긴장되는 날이다. 참회하고 사과 두 개. 그리고 저기 뭐야 아버지 저거 참회. 참회도 주고. 진적이란 무당이 해마다 제자의 신령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리이며 더불어 신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이다. 아 오늘 이제 개나리가 만발이 폈잖아. 기자들이 이 제자들이요 오늘 보통 봄에 진적들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 기자로서 이제 1년 대안이 편하자고 또 우리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신도들 편하자고 아무 무사히 잘 좋은 일만 많자고 신령님께 오늘은 진적 이제 잔치를 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년 하는 진적이지만 20년 차 베테랑 무녀에게도 익숙치 않다. 선생님. 네. 엄청 바쁘시네요. 네, 오늘 진짜 바빠요. 엄마 이거 이건 대신들 떡이에요. 이거는 신도들 떡이고 신도들 떡은 이렇게 줘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신가 보다. 다 갖고 와야지. 저기 신도들과 함께할 밤, 대추, 과일을 준비한다. 큰년만 가져오면 될까요? 네. 까나페인 줄 알았다. 언니 이게 이제 다 닦고 놨어요. 이제 어떻게 뭐. 신이 정말 계시다면 감격할 만한 상차림. 그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언니 여기. 북한산에 명기 좋은 데로 들어와서 물도 흐르고, 응? 그래서 이 산세도 있고 여기 북한산, 인왕산, 우리가 또 삼각산이 이 한배예요. 백호산신이라. 북한산 지점에 와서 진적을 올립니다 오늘. 긴 준비가 끝나고 명기 좋은 북한산에서 시작되는 진적맞이.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그녀. 장구 소리와 함께 그녀의 진적맞이를 알린다. 그간 그녀와 함께 해준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오늘은 또 나라 무당이면서 정말 그동안에 수십 년을 공부하신 보유자 일상생 할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그동안에 배운 것이 있다지만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품격 있는 구슬을 하기 위해서 무당은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그녀. 선생님과 또 저희 신어머니가 되셔서 제가 더욱더 좋은 거를 생겨 듣고 또 나쁜 거를 고쳐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 신도들에게 최고의 곳을 선사하고자 하는 멋진 욕심이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구수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공부해서 한 따듬 한 따듬 다듬어 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풍악이 울린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녀의 힘찬 소리로 진정맞이가 시작된다. 안사 챙겨 안사 챙겨 안사 챙겨 안사 챙겨 죽어 손님이 지리지요.
사람의 생각하는 거지? 내가 연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연금하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누구 연금해? 저 연금하게 도와주세요. 연금하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좀 연금하게 도와주세요. 누가 하겠고 이래서. 네. 어떤 체력은 지가 오나.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꽁꽁 감췄던 지난 겨울의 서러움이 쏟아져 내린다. 강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는 어떤 서러움을 갖고 있을까? 내 오늘 원 풀어줄 거야, 내 딸. 내 딸 원 풀어줄 거지.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통해 말한다. 아유, 세상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넘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만큼 아끼를. 나는 살아생전에 우리 딸이 무당될까봐 나는 무당될까봐 너무너무 싫었는데. 자식이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딸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전히 안쓰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 신도들 잘 되게 바라고 오늘 왔다 가는 길에 재수있게 무척 잘했다. 구세는 희노애락이 담겨있다.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주시기 위해 지난 슬픔을 먼저 주시나 보다. 지난 슬픔 또한 배움이었음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함을 올린다. 내가 비디오 감독으로 잘 되게 도와줄게. 여기 이런 거 처음 봤지? 처음 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나라 무당들 아주 진짜 허가 난 무당들만 다 있어. 네. 허가 난 오늘 전학대 선생님들만 다 있어. 어르 잘 되게 도와줄게. 예. 아유 세상에 아주 양 오늘 똘망똘망하게 생겨갖고 여우같이 생겼어 아주. 우리 기자도 그랬다. 옛날에 만신들이 보면은 아니 너 눈자락을 보니까 한 자락 해먹겠다 이러더라고. 점을 볼 때 네가 그렇게 생겼어 한 자락. 너도 감사합니다. 잘하고 알았지? 너 진짜 엄마가 엄마도 노력하고 이씨 기자도 노력할 거니까 할머니가 주는 거야. 이거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알았지? 맨날 진짜 신이 있냐 없냐 하고 엄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엄마 인간이 말하는 거야 신이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뭔지 알겠지? 신내림 곳과 진적에서만 볼 수 있다는 천국맞이. 많은 신도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녀는 신을 맞이한다. 이구랑산의 부흥불사 아니시냐? 너 오늘 북한산 지점이
그녀의 신도들 또한 그들의 소원을 간절히 빌어본다. 오늘 왔다 가는 길에 집안의 태평 성대로 도와주고 너희들 천신을 받들고 용신을 받들고 시영이 만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머리하고 한마음 한뜻되어서 오늘 모두 무릎 꿇어서 기는 적 성인이 내가 목조로 가기는 각성들 내가 원한다고 너... 명을 이어주고 복을 준다는 밤과 대출을 나눠주며 공수를 걷는다. 무당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산다고 한다. 신도를 위해 신령으로 복을 주는 것 또한 그녀의 소명이다. 부함 삼부함 나려서 너희들 오늘 공수도 잘 주고 내 기자는 오늘 더욱더 잘 불려서 어겨 오는 모두 굶불리고 움불리게 제발 사망이 돼지 사슬을 세우는 일은 오늘 굿을 신령님께서 잘 받으셨는지 확인해보는 일이다. 공들인 이 정성을 잘 받으셨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매번 이 순간이 가장 기쁘다. 학시반신 말명. 양시반신 말명. 동물산으로 정성을 드리러 가다가 임진강 대동수에서 배가 뒤집혔어. 그래서 물에 빠져 수살 영산이 됐어. 그러니까 만신의 구세는 이분은 꼭 두 분을 놀아드려 해. 네. 그래야지 덕을 본다. 네. 산에 가서 산 물건을 안 받아오면 덕 없어. 네. 산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고 구술해야지 무당한테 그 덕을 보지. 그럼 그러니까 네가 잘 될 거야. 네. 전함신령이 명했소. 나의 허물은 오늘
그래. 직자리 집안에 좋다. 얼씨구야. 진짜로 좋다. 어냐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어냐 해마다 받아도 좋고. 그럼요. 1년에 10번에 받아도 좋구나. 이제 항상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더 벌어주셔도 내년에는 더 벌어줄게. 경복궁에서 좀 할 수 있겠군. 경복궁에서 큰 선생님 보여줘. 경복궁에서 다음 진적을 하고 싶다는 그녀. 네. 단순한 욕심이 아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다. 아, 건강하게 도와주고 오늘은 경복궁에서 공연하게 도와줄게. 영양자가 신령님께 정성이 지극하다. 하늘에도 타운 정성이고 땅에도 서린 정성. 만 신령님 오시라고 청해오는 정성 아니시냐. 신령님과 마주하며 그녀는 그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모두 항상 이 마음이 헛돋고 너희 모두 뭐든지 야무지고 똑똑하게 너희 살고 싶은 내기자고 빈틈없이 살고 싶은 내기자고 뭐든지 완벽하게 모두 하고 싶은 내기자인데 주변에서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무당들은 다 누구나 노력이 다 있어. 상급자는 봤죠. 그래서 나는 무당이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무당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무당은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뭐 나도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했고 손님 기다리기가 싫어서 딴 것도 해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고 왜 내가 무당돼서 이렇게 남한테 관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 나도 우리 부모 형제가 똑바로 있고 집안에 나도 내로라하게 내 우리 집도 번듯한데 내가 지난 지금 20년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기자가 단단하지 않으면 여기에 오는 손님들을 다 케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배고픔도 줬다가 아픔도 줬다가 구설도 줬다가 뭐 만취 인간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제자님들은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처음에 제자가 되면 다 누구나 힘들어. 힘든데 그거를 역경을 띠게 만들어 신은 더 단단하게. 신령님은 하나를 단단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더 단단하게 만들지. 그래야지 우리 대신판에서 내가 점을 보는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색깔들을 내가 상대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 거기에 내가 무너지면은 나 이화적인 무당을 못하거든. 공부 많이 해서 선생님들 마음을 알겠어요. 그럼 많이 가르쳐서 많이 배워서 제자들 많이 앞으로 구제 중세 오고 싶다.
정오가 지나서 이제 네. 야밤 상경이 지나서 새벽이 됐어요. 선생님 진작 오늘 진짜 길게 아주 잘해주셨는데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네, 목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개운하죠. 하면 개운해요? 개운하죠. 할아버지한테 이거 진적하려면 시병님한테 그냥 달력이 새해 달력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데 네. 아, 뭐 해드릴까 뭐를 좀 잘해드릴까 뭐를 더 올려드릴까 이런 걱정하다가 네. 오늘 진짜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알트니가 빠진 것 같은 기분? 모험들은 구술할 때 소원과 소망을 바라고 하잖아요. 꿈대신당 선생님에게 그냥 우리도 식구들이 네. 건강하기를 바라고 네. 저는 네. 저는 소원이 있다면 네. 그냥 1년이 편안했으면 좋겠죠. 그냥 많이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막 내가 막 그런다 그래서 네. 신령님이 들어주시는 거니까 내가 바라는 거는 건강해서 내가 네. 기도 많이 잘 다니고 그러면 그 부에 대한 거는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네. 그런 거죠. 막 이렇게 막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어느 때서부터 없어지더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무녀 이화정.